윤태와 트롯 분석, 충격, 예선 진에 탈락, 윤태와 부활시켜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은 미스트롯 2 본방 3회. 미스트롯 2 올하트 윤태와 미스트롯 2에 걸맞은 마스터 오디션 진. 제자리 찾은 듯꼭 맞는 왕관. 더 열심히 해놓고 있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반전, 홍지윤. 마스터 오디션 선. 마스터 오디션 미, 재도전부 김의영. 감개무량한 김우영. 당당히 거머쥔 미의 자리. 그러나 반전. 엄청난 충격. 초유의 사태. 예선 진에 탈락. 내일은 미스트롯 2 3회 최고 시청률 27.9%. 3회 전국 시청률 27%. 한 주간 방송된 지상파 종편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 자리를 거머쥐는 압도적인 위엄을 뽐냈다. TV조선 미스트롯2가 최후의 트롯 여제 자리를 위한 손에 땀을 쥐는 본선 라운드의 본격 돌입. 숨막히는 역대급 반전을 속출시키며 2020년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방송에서는 총 112팀의 마스터 예선전이 완료되면서 영예의 진선미 3인방을 포함한 본선 진출자 49팀이 가려졌다. 또한 본선 1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이 펼쳐지면서 살떨리는 트롯 전쟁의 본격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떠오르는 신 어벤져스 찐이량. 마스터 진 윤태하를 포함해 하이량, 강혜연, 별사랑, 연예진이 모인 현역부 B조 찐이량 팀이 등장하자 모두의 환호가 쏟아졌다. 댄스 트롯인 장윤정의 불나비를 택한 이들은 파격 의상을 입은 미녀 강도로 변해 각종 댄스와 공중낙하, 아크로바틱 쇼가 더해진 연말 시상식 같은 화려한 무대를 펼쳤지만 음이탈에 이어 노래말 및 불협화음까지 일으키는 대형 사고로 단 3개의 하트를 받는 데 그쳤다. 작전 실패, 찐이량, 3하트. 끝내 마스터 진 윤태화가 본선 1차전에서 탈락하는 이변 중 이변이 벌어지며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격변의 트롯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케 했습니다. 미스트롯 2 3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진의 탈락이라니 역대급 반전이다. 연말을 미스트롯 2와 함께 할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소리 지르다가 3시간이 훌쩍 갔네요. 역시 본선다웠다. 누가 합격할지 정말 궁금해 등 폭발적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왜 마스터 진 윤태화는 진에서 탈락까지 하는 롤러코스터의 주인공이 되었나? 다시 윤태화를 부활시킬 방법은 없을까? 윤태화의 부활을 기대한다. 우리는 찐이랑입니다. 마스터 오디션, 이 친구가 친했던 친구야. 우리의 목표는 왕관입니다. 파이팅을 외치는 찐이량. 찐이량은 과연 하나가 될 것인가? 마스터 핫 정조준. 신지왈 멋있고 난리야. 찐이량 화려한 무대장치 총동원. 눈을 뗄수 없었던 시상식급 퍼포먼스. 시선까지 강탈. 비장 결연. 순순히 하트를 주시지요. 정체불명의 지원요원 등장. 이량이는 목이 완전히 갔네. 중반이 지났으나 마스터들의 철통방어, 단지 2하트. 찐이랑 결국 작전 실패, 단지 3하트. 충격받은 찐이랑 멤버들. 장윤정 원곡자에게도 어려운 불나비. 근데 김준수 왈 윤태화 씨를 응원하고
기대가 많았으나 선곡 소화력 미흡. 오히려 별사랑 씨가 춤부터 노래 부르는 스타일 자체가 부력 화음 속 선곡 완벽히 소화. 음색과 안무 모두 불나비의 최적화. 장윤정 왈, 이 노래 자체가 어려워요. 장윤정에게도 어려운 댄스 트롯 불나비. 난이도만큼 더욱 높은 기대감. 현역이라 더. 무대 장치가 많았기 때문에 더. 예선진 윤태화, 시선은 바닥행. 장윤정 왈, 만약에 23명의 댄서가 없었더라면 점수가 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다 알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봐도 아쉬움만 남은 무대. 모두가 기대했기에 안타까운 마음뿐. 충격 속에 찐이랑 멤버들. 강혜연 왈, 나 음정이 많이 떨어졌지. 하이량 왈, 나 계속 음이 탈랐어. 어떡해. 나는 최대한 핏줄이 터질 만큼 냈어. 피나게 노력했기에 더 진한 아쉬움. 하이량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뿐. 추가 합격자 마스터 회의 시작. 누구누구는 지금 힘들어요. 예상방 무대의 회의는 혼란 속으로. 누구누구를 굳이 갈 필요 있어요? 존재감이 너무 없었어. 너무 무색하게 못하긴 했어. 이번에 그냥 잘한 친구로 뽑자. 현역부 삐죠. 추가 합격자 발표. 5명 가운데 생존자는 장윤정 왈. 첫 번째 추가 합격자는 첫 번째 추가 합격자 별사랑. 현역부 삐죠. 추가 합격자 단 한 명뿐. 마지막 추가 합격자 현역부 삐조의 마지막 생존자는 마지막 추가 합격자 강혜연. 추가 합격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강혜연. 예선 진 윤태와 씁쓸 그리고 충격. 이 소식을 들은 현역부 A조 팀 충격. 예선 진이 떨어지다니. 소름. 중고등부도 충격. 진이 안 됐어. 은가은 왈. 진 떨어졌어? 초유의 사태. 예선 진 윤태화의 탈락. 진을 제외한 두 명. 강혜연 별사랑 생존. 박선주 왈. 잔인하다. 진이 떨어지다니. 진도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팀 미션. 윤태어 왈, 얼마 전에 왕관 쓰고 바로 떨어져서 부끄러워. 하이량 왈, 진짜 열심히 잘해, 우리 몫까지. 윤태어 왈, 저 마이크 이제 뺐어요. 역대급 반전의 결과. 예선 진, 윤태화의 추락.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나 인생은 세옹지마. 윤태하님 힘내세요. 크리스찬 튜브도 윤태하님의 가수 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